오늘은 누가복음 11장 5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양자 역학과 기도의 응답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양자 역학이라는 게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다소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양자 역학적인,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물리학적인, 과학적인, 그러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구나.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되는구나. 이것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저녁에 근무 끝나고 들어가 집에서 TV를 보는데, 그 수능이 이제 한달 정도 아마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앞두고 명당짜리라고 하는, 아주 소위 명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뭐 돌바위도 있고 뭐 어떤 사찰도 있고 뭐 이상한 어떤 이러한 사람들의 소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때로는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고 또 많은 헌금과 또 정성을 들여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 명당짜리라고 하는 응답의 명당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 이러한 그 반은 수긍하고 반은 수긍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떤 한 곳에 가면은 그 무슨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이상하리만큼 딴 데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기도의 응답의 효과가 크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건 우리 기독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의사 선생님이 대체의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것이 과학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바위라고 하는 어떠한 아주 에너지가 응집되어 있는 그러한 장소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 자신의 소원이 그 에너지와 함께 그 기도를 받는 소원을 성취해야 되는 그 대상에 그 높은 강력한 에너지가 영향을 입어서 시험을 잘볼수 있게 한다. 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양자 역학적인 그 물리학에 의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집중을 하게 되면은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사실은 물질이 아니지만 그 생각이 에너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어떠한 물질적인 에너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그 물질이 변화가 되는 것, 소원대로 변화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사실 양자 물리학적인 입장에서 증명을 할 수도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뇌 속에서 생각이 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요. 예. 그래서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 뇌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뇌는 모든 마치 컴퓨터처럼 그 생각을 잘 이렇게 참 조정을 하고 또 분리를 하고 또 질서 있게 조화를 해서 그 컴퓨터가 잘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에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화평이 성경에 보게 되면
육신의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마음의 화평한 생각이 어떻게 우리의 육신은 물리적인 물체로 되어 있는데 세포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이 물체, 물리체에 육체에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그래서 이게 성경적인 말씀이 사실은 매우 과학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뉴턴적인 이러한 또 데카르트적인 분석 법칙에 의해서 이러한 정신과 물체는 전혀 불가분한 거예요. 그래서 물체를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하게 되면 뭐 세포가 뭐 분자로 이루어졌고 분자가 나누어서 또 원자로 이루어지고 원자에는 원자를 도우는 전자가 있고 또 원자를 쪼개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또 그것을 또 쪼개고 쪼개면은 가장 물질의 기초적인 그러한 물체가 있는데 이것을 보고 양자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 그래서 이 막스 프랑크라고 하는 그 독일의 물리학자가 퀀텀, 영어로는 퀀텀인가요? 그래서 퀀텀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질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양이 되는가? How much? 얼마나 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물체의 가장 기본적인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러한 물체가 양자라는 것이에요. 예, 더 이상은 이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그 물리학자들이 예, 이 입자라고 하는 이 양자가 전파적인 성격을 띠기도 하고 입자적인 성격을 띠고 하다. 이것은 관측자의 관측의 상황에 따라서 입자가 되기도 하고 전파가 되기도 하고 전파는 파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구분할 수 없는 그러한 양면성을 띠는 그러한 것이 가장 물체적인 그냥 가장 기본 입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빛과 같은 에너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눈으로 보기에 우리 몸이 딱딱한 것 같고 이렇게 만져질 수 있지만은 사실은 99.9999%가 사실은 텅 빈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양자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나 파장이 예,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진동. 예. 그래서 그 에너지는 사실 생각의 에너지와 물체적인 에너지의 구분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의 세포에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제가 생각이 우리의 뇌세포를 변화시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평화로운 생각이냐 아니면 마음이 미워하는 생각이냐 불안한 생각이냐 두려워하는 생각이냐 이러한 생각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바로 우리의 몸의 세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세포가 변화가 되고 또한 그 참 생각의 에너지가 진동을 통해서 그 물질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몸뿐만이 아니라 물질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섰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또한 목소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말씀의 내용의 은혜를 받고 아 그렇구나 지성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실제로 치유하는 능력은 뭐냐 하면은 말씀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소리 에너지
음성의 에너지가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러한 물리적인 여러분의 몸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진동과 공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주파수대로 소리굽쇠를 땡 울리면은 상대방의 그 소리굽쇠가 같이 공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음이 변화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의 세포도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진동을 일으키고 울림을 통해서 그 에너지가 잘못된 여러분의 세포의 에너지를 그 진동의 주파수를 바꿔버리는 거라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의 몸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거의 75%가 물로 되어 있어요. 이 물이라는 것이 참으로 이 안정적인,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 물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물이라는 것은 매우 소리에 민감해요. 소리에 민감해요. 예.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물을 넣고 양쪽 컵에다가 물을 넣고 한쪽 컵에다는 너를 사랑해, 참 예뻐, 행복해, 예? 정말 너를 축복해, 이렇게 긍정적이고 복된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냉동고에다가 이걸 딱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 크면 야이! 미워하고 이 나쁜 놈! 이렇게 저주와 가까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참으로 내가 너를 싫어해, 미워해, 예? 보기 싫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두 개를 따로 냉동고에다 넣어가지고 올린 다음에 그걸 딱 깨트렸어요. 깨트렸는데 처음에 사랑하고 이뻐하고 정말 복된 말을 한 그 어른들은 그 쪼개지는 깨지는 결이 아주 예쁘고 질서정연해. 그러나 미워하고 저주하고 싫어한다 이런 말을 했던 그러한 물에는 깨지는 게 아주 산산조각, 아주 유리가 깨지는 것처럼 그렇게 형편없이 깨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아하, 이게 물이라는 것이 무슨 인격체인가? 어떻게 해서 그걸 알고 기분 나빠했나?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물이 어떤 그 인격체가 아니죠. 이것은 바로 사랑의 소리, 은혜의 소리, 이러한 소리의 파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파장이 물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물에. 그래서 여러분 좋은 물은 맥각수라 그럽니까? 육각수란 말이 있어요. 육각수. 육각수. 근데 그 육각수가 이게 좋은 말을 통하여서 축복된 말을 통하여 이러한 말의 에너지가 그 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말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음성은 그 물을 육각수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실험을 통해서 이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그냥 안 좋은 얘기, 싫어하는 얘기, 상처받은 얘기 이러한 말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물이 거의 75%예요. 거의 80%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속에 그 상대방이 내게 하는 그 말을 물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물 자체가 이게 나쁜 방향으로 변형이 되든지 아니면 사랑과 축복의 방향으로 물이 변형이 되면은 그 물 자체가 육각수냐 오각수냐, 물이 깨끗하냐 질이 좋으냐 이게 변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각수는 그 모양 자체가 육각으로 딱 돼 있어서 서로 딱 붙어 있으면은 빈틈이 없어요.
해로운 물질들이 침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각수들은 이게 빈틈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쁜 말을 듣고 여러분 상처받은 말을 듣고 남이 정말 내가 싫어하는 말을 듣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아. 차라리 한 대 맞는 게 낫지 말로 상처받는 것이 얼마나 큰 데미지를 입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물 분자 속에 들어있는 H2O 산소와 이 수소 두 개가 가장 안정되게 이렇게 있는데 그곳에서 활성산소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활성산소. 이 산소의 그 분자 기호가 O 아닙니까? O는 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6개의 전자. 예? 그런데 6개의 전자 가지고는 O가 만족하지 못해요. 매우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O는 항상 8개의 전자를 같이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O가 H 수소 분자 두 개를 이렇게 전자가 하나씩 있는 수소 분자를 같이 공유할 때 산소는 매우 만족하는 거예요. 안정감이죠. 그래서 물이 되는 것입니다. 물. 이 물처럼 이 땅에 사는 생명체가 좋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분자가 하나 아주 전자가 만약에 다른 데서 뺏겼다 하면은 이 산소가 매우 노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산소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전자를 뺏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활성산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활성산소들이 돌아다니면서 유전자들을 파괴하는 겁니다. 유전자를. 그래서 암 세포가 생기는 것이 바로 DNA가 활성산소에 의해서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활성산소가 언제 생기느냐? 마음의 충격을 받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공포감에 사로잡힐 때 이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말을 통하여 사람에게 전달될 때 우리의 몸은 안 좋은 방향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싫어하는 말. 말을 한다도 사랑합니다. 또 스킨십을 자주 하고 이것이 놀라운 치유의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양자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세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세포가. 예? 그렇지 않으면 세포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늘 뭐 마음에 안 들지요. 얼마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화를 내고 말을 해도 그냥 막 참차가 참 입에는 남지 않겠습니다만은 좋지 않은 얘기가 막 나가는 거예요. 좋지 않은 얘기가. 예? 이렇게 되면은 그 아이 속에 있는 그 몸이 정신 세계뿐만이 아니라 그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몸이. 내 세포가 망가지는. 그렇게 해서 뭐 ADHD라고 하는 이러한 그 집중 결핍 증후군이라든지 정서 불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격적인 장애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부모의 영향력이 어떤 말을 하느냐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참 사랑으로 잘 가르치고 어루만져주고 나무래기도 하지만 잘 싸매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자녀가 그 성격이 정서가 아름답게 자라나게 되고 또 몸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돼요. 키도 잘 자라게 돼요. 여러분 아름다운 말을 하고 축복된 말을 하게 되면은 호르몬이 말이야 잘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돼요. 또 세로토닌과 도파민과 같은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세포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양자 물리학적인 그러한 의미에서 바로 좋은 말, 첫째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어디서 오느냐? 그걸 알아야 돼. 사람은 뇌를 세뇌하면은
사람이 바뀌어지는 걸로 생각을 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음란과 시기와 쟁투와 방탕함과 이런 것들이 바로 너희의 마음속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뇌에.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충동적인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데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먼저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에너지예요.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진동에너지라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뇌를 영향을 주게 되면 뇌 속에서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전두엽에서 인식을 하고 그 전두엽에서 인식한 것을 감정뇌 번영계에 그 영향을 미치면 그 번영계에 있는 그러한 감정뇌에서 그 전기 자극을 통해서 세로토닌 호르몬, 도파민 호르몬 이러한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가 하면 아니면은 노아드레날린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면 나를 이렇게 모욕할? 나를 이렇게 업신여겨? 이런 생각이 들면은 갑자기 그냥 노아드레날린이 확 분비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올라가고 입이 뭐예요? 바짝바짝 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 교감신경, 흥분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 우리의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은 갑자기 혈관이 수축이 되고 분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이 마르게 되고 어지럽게 되고 뒷골은 빳빳하게 되고 나중에는 심각해 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이러한 문제들이 갑자기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야 돼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너의 마음 속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라는 걸 왜 하느냐?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내 생각,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물리적인 어떠한 그 중개 매체를 통하여서 사람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이건. 과학적으로는 옳은 것이지만은 그것은 주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어둠의 영들이 쓰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의 수능이 잘 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곳에 가보니까 뭐 돌이 이렇게 있는데 그 돌이 어떤 돌이냐 하면은 과거에 그 할머니 무속인이 그 돌을 가지고 점을 쳤던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무속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돌에 효험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돌을 이렇게 들 때는 쉽게 들어져요. 한 4, 5km밖에 안 돼. 3, 4km. 그런데 그 돌을 놓고 3번 소원을 빌고 돌을 들라고 하면은 돌이 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거 TV에서 그게 나오더라고. 이게 무슨 조항가 이게. 씨름 선수도 해봤어. 얼마나 씨름 선수 몸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한 손으로 쑥쑥 들죠, 그런 분들은. 근데 기도를 하고 소원을 아뢰고 세 번을 한 후에 돌을 드니까 마치 엄청난 중력이 그 돌을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 응답이 됐다. 그래서 숫자를 다 세봤어요. 100명이 했는데 두세 명만 나중에 들을 수 있고 약 98명은 못 드는 거예요. 희한한 일 아닙니까? 그게 뭔가 그 배후에는 역사하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하나님의 에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놓고 하나의 하나님 외에 어떠한 다른 피조물을 섬기는 것,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떠한 중간 매개체,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다른 매개체를 통하여 기도하고 또 그것이 응답받기를 소원하고 빌게 되면은 그러한 영적인 역사가, 여러분 악령도 파워가 있어요. 악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에만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악령의 능력이 그 사람의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기도의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바른 매개체, 우리가 하나님은 어때 사람이 지어는 뭐 바위나 뭐 어떠한 뭐 그림이나 뭐 동상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죠. 예? 세상에 어떠한 형체도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떠한 피조물도 너를 위하여 만들어서 섬기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영적인 배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기도해야 되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 혹시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기도 응답받으면 됐지, 내 자녀들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면 됐지, 그 후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give and take가 있습니다. 준 만큼, 예? 마귀의 역사는 그마만큼 자기에게 헌신하게 되면은 그마만한 그 응답의 역사가 있어요. 소원을 이루어주는 역사가 있지만은 그 영혼이 그 사람의 노예가 돼, 그 악마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생각이,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생각이 좋은 성령의 영향력으로, 그 능력으로 놀라운 치유의 효과를 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따라서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은 세포를 변형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깨끗이 하고 그 생각이 더러워지면 우리의 입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깨끗하면 우리의 말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된 말이 가고 또 생명이 넘치게 하는 그러한 치유의 능력의 말씀이 돼, 격려와 위로와 그러한 아주 긍정적인 그러한 고백과 이러한 것들이 상대방에게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내 몸속에 있는 물에, 75%의 물에 긍정적인 영향, 아주 치유와 회복이 되는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세 가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금 어떤 말이 우리 누가복음 오늘 읽은 본문에 있습니까? 그것은 한 사람이 있는데 친구가 밤중에 여행 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보니까 밥을 못 먹었어. 지쳐 있어요. 그래서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떡을 찾았더니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얻기 위해서 생각을 가만히 해봤더니 주위에 있는 친구 집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밤중에 그 친구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마지못해 나오기는 했는데, 내 지금 여행에서 온 친구가 지금 떡이 세 덩이가 필요한데 그것 좀 구워주라, 나중에 줄게. 그러나 그 자다가 일어난 그 친구는 뭐라고 말해요? 내 자녀들도 잠이 들었고 지금 밤이 깊었는데 내가 줄 수 없다. 그러나 강청함을 인하여 그 떡을 세 덩이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두드리라 열 것이요, 구하라 찾을 것이요, 그리고 뭐예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것은 열릴 것이요, 또한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는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런데 이 첫 번째로 한번 순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처음에 그 친구가 뭐를 했습니까? 찾았습니다, 여러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대상을 잘 찾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선택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유명한 명당을 찾아서 돌바위에 가기도 하고, 또 어떠한 뭐 사찰에, 유명한 사찰에 응답이 잘 사찰에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기도 하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찾는 대상이 누구인가? 기도를 하여서 얻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찾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물질을 찾으면 안 돼요. 어떠한 뭐 인맥이나 이러한 돈에 의지해서 돈을 찾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걸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서 5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할지 분명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있을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적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고 또 내 아버지를 믿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찾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에 따라서 응답의 효과가 차원이 다르다 이거죠. 그리고 응답된 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도적적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세 가지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말해요. 참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400명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850대 1의 대결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양 한 마리씩을 각을 떠서 각자의 그 제단에 850명 양 한 마리, 엘리야 선지자 양 한 마리 놓고 그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이 내려오면 불이 내려오지 않는 사람은 불이 내려온 사람에게 다 죽는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들이 평소 하는 대로 말이야, 막 기도가 안 될 때는 말이야 몸을 찢으면서 칼로 자기의 몸을 상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찾았지만 불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바로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또랑까지 다 태우는 소멸, 그 물이 그냥 다 사라지는 그렇게 강력한 불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게.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의 목을 다 쳐버렸잖아요. 예.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피조물에 의한 응답은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떠한 뭐 성경을 놓고 성경이 마치 무슨 우상이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모양새로 기도하든지 여러분이 기도하기 좋은 곳에, 해방받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모이는 곳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두 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효과가 엄청난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으면 여러분 세 사람, 네 사람, 100명, 20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120명의 그 마가 다락방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응답의 역사가 바로 우리 모두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불과 같은 응답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찾을 만을 때에 찾아야 하는 거예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찾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냐?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드려야 돼.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해 보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자 두드리면 열린다. 자 왜 열릴까요? 두드린다는 무슨 말일까요? 두드린다는 것은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리.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그 문고랑이 쇠로 된 노쇠로 된 걸 그 노쇠 문고를 퉁퉁퉁 치면은 소리가 크게 났잖아요. 그래서 아 누가 밖에 왔구나. 그래서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소리를 낸다는 것은 확실하게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도 하나님께 두드리는 거예요. 소리를 내어서 간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효과는 더욱 배가 된다 이겁니다. 저는 처음에 젊어서 독일에 유학 가서 공부할 때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문화적인 충격이랄까?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 서양 사람들은 이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라 이 표현을 잘해요. 표현을. 싫으면 싫은 표현. 좋으면 좋은 표현. 칭찬도 말합니다. 사랑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잘해요. 근데 우리 유교 문화권에 자랐던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그렇게 썩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부처님처럼 이렇게 미소만 띄고 그냥 말을 잘 안 하고 그냥 참고 견디고 뭐 이러다가 갑자기 그냥 폭발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소리로 말로 표현하는 그러한 그 관습이 잘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아 기독교 문화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표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이 하나님과 말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세와 태도를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첫째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 소리를 낼 때는
진동이 있어요. 물체의 진동이 있고 파동 에너지를 일으키고 정신과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인간의 몸은 이 공명에 의해서 신체가 해를 받기도 하고 또 회복을, 치유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리는 매우 우리의 몸에 편안한 소리가 있어요. 어떤 소리는. 그래서 영국에 가면은 그 돌상들이 있잖아요. 그 돌,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 영국 어느 부분에 가면 그 고대인들이 그 돌을 상에 무슨 제사를 지내는데 그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그 돌상이 모여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돌 자체가 소리가 나는 돌이래. 그렇게 해서 그 돌을 이렇게 그 주술사가 치게 되면은 그 소리가 그 안에 사람을 모아놓고 그 돌을 치면은 놀라운 치유 효과가 있다는 것이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몸에 긍정적인 치유 효과를 나타내는 소리는 과학자들이 생각한 바에 의하면 432Hz. 베르디의 그 음악에 그 432Hz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놀라운 치유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또 어떤 소리는 여러분 벽을 한번 손톱으로 긁어보세요. 그 얼마나 소름이 끼치고 아마 그거 계속하면 사람이 뇌가 손상된다 그럽니다. 그 소리에 의해서 미쳐버린대, 미쳐버려. 그 고문 중에 하나래, 그것도. 그 소리로 고문하면은 사람이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로 치유하기도 하고 소리로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얼마나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생명의 효과, 치유의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소리는 감동케 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를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진동하고 떨리게 하고 공명이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의 모든 좋은 호르몬, 정상적인 그러한 혈액순환, 우리의 몸에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이러한 모든 흐름이 바로 진동과 공명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소리는 시편 29편 5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소리는 백향목을 꺾어 부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힘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리 앞에는 꺾어지고 부셔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높이면 안 돼요. 그래서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풀은 말이에요. 베어지고 꽃은, 풀의 꽃은 인간의 영화인데 그것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만이 영원하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는 꺾고 부수는 능력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는 범죄를 그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고 암사슴은 바로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암사슴을 낙태케 한다는 것은 죄를 끊어버린 것, 죄를 잉태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때 우리의 죄악이 낙태돼 버린다 이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끊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처럼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이 흘러나오는, 영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는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는 거예요. 수술을 하는 역량이 있다.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고, 외과 의사가 우리를 수술하여 깨끗게 하고, 정상이 되게 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할수 있듯이, 암 세포는 잘라내버리듯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오늘 주여정이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의 몸에 참으로 치유의 진동과 울림이 바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리를 바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소리를 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은 그 부르짖은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응답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셋째로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 때 건물의 설계자는 그 설계도를 미리 다 예상하고 그 설계한 것을 다 생각 속에 해서 이것을 그리는 것이에요. 건축하는 것이에요. 그대로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건축자가 건물이 다 지어진 것을 믿고 마음속에 다 설계를 끝내고 그대로 하듯이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이루어졌다고 믿어버리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수능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수능의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믿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그 믿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의 응답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여호와의 일곱 영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내가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와 간의 화목제물이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바라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흠없이 보존되고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한 삶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